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데프리덤 파데프리 추천템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취미로 춤을 배우고 있어서 네, 곧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나가기 전에도 완성한 이 룩이 바로 파데프리덤 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 있냐? 이것만 왜 이렇게 솟아 있어? 잘 서 있네. 기초는 여러분 알아서 안녕들 하시죠? 제가 그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스팟크림 먼저 하나 리뷰하고 갈게요. 리얼라의 라이튼업 시카 스팟크림. 파데프리의 핵심은 뭐다? 좋은 피부. 피부에 너무 신경 쓰긴 근데 싫잖아요. 그래도 저도 트러블 나면 이거 그냥 밤에 시옥시옥 발라주는데요. 안 쓴 거랑 차이? 솔직히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아. 하지만 안 바른 거보다는 2-3일 정도 붉은기를 더 빨리 가라앉혀주는 느낌을 받고요. 안 그래도 생리해서 짜증나는데 트러블까지 올라온다? 그날 걸리는 사람은 넌 뒤져. 다음은 머니머니에드 선크림이죠. 요즘은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게다가 한창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제품 보는 기준이 까탈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근래 써봤던 것들 중에 가장 쌩얼 사기템. 그냥 겉으로 톤업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기능성 미백까지 챙겨버린 제품인데요. 동물성 원료 NO. 합성 원료 및 파라벤, 피부 걱정 성분 무려 10가지도 NO. 비건 뷰티, 클린 뷰티 좀 쓸 줄 안다 하시면 더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형을 보시면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리미한 텍스처인데요. 이 제품은 무기자차, 특히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자외선을 반사시켜버리는 논나노 제품이에요. 사용감이 부들부들 거의 유기자차급이야.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지수 이거 믿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요거는 제가 브랜드에도 직접 확인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자외선 차단 검증을 깐깐하게 받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쓰셔도 좋습니다. 이 제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점은 핑크 톤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이라는 거. 처음 막 발랐을 땐 백탁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1-2분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피부에 밀착됩니다. 요즘 파데프리 하는 사람들 보면 코 번들거리고 팔자 주름 부각되고 난리 나요.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면 뚝땅이에요. 이 제품 마무리 표현이 뽀송뽀송하고 끈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산뜻하게 겉보석 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에게 좀 더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겹겹이 얇게 레이어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노우의 피부 보정 한 15 정도 들어갔다 인정? 저는 이 제품 사용하고 그냥 외출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파우더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파우더를 해주면 확실히 유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좀 길게 미팅을 해야 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번 써보면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파데 프리덤 다음 제품은요. 롬앤 한올샤프 브로우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한량처럼 떠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세일해서 사게 됐는데요. 샤프 타입이라 엄청 가늘고 생각보다 단단해서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 난 단단한 게 좋더라. 물론 굵은 요망한 녀석은요. 굳이 스크류나 파우더 타입 안 들고 다녀도 될 만큼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제품이에요. 게다가 색상도 다양하고 가루 날림도 없어서 요즘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그레이스토프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붉은기가 없어서 굿. 번짐도 없어서 굿. 세일하거나 리필 끼워줄 때 구매하세요. 다음 파데프리덤 제품은요. 이거 솔직히 진짜 나만 알고 싶었는데 내가 너 좀 많이 좋아해서 알려주는 거임. 바로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4구 팔레트인데요. 여기서 트러플이 정말 활용도가 개쩌는 이유. 음영의 쉐이딩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여기 제가 평소에 잘 쓰는 투쿨의 쉐이딩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건 쿨톤인데 두 가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여기 트러플과 가장 밝은 톤이 비슷한 거 보이시죠? 여기에 미드톤, 언더톤, 그리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까지 있고 뭉침이 진짜 없어서 좋아요. 부드럽고 고운 입자라서 쉐이딩 으로도 눈가의 음영 메이크업으로도 사용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파데프리 하면 섀도우를 스킵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티 안 나는 매트한 음영을 살짝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목구비의 입체감을 업업 시켜주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 이외에 또 파데프리덤 제품이 있다면 바로 마스카라입니다. 어차피 파데프리인 마당에 무슨 마스카라냐 할 수 있겠는데 자칫 파데프리를 해서 얼굴이 너무 밋밋해 보이면 어쩌죠? 하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마스카라기
때문이죠. 대신 파데프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티가 안 나야 된다. 그래서 마스카라도 과한 볼륨보다는 한올한올 깔끔하게 올려주고 번지지 않는 고정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 이 치카이치코 제품은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고 사용감이 정말 담백하고 깔끔. 이게 진짜 다른 거 쓰다가도 이 원픽입니다. 유지력 좋은 제품 찾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제품. 유지력도 정말 짱짱합니다. 유지력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거뜬합니다. 참고로 속상이나 무쌍이신 분들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우. 파데프리에서 활용정점, 내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건 바로 립 제품일 텐데요. 예전에 추천했던 제품들도 있지만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아이템은 요 허스텔러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한 어바웃 미 자차처럼 비건 뷰티 제품이고요. 무색도 있고 로지라는 톤 다운된 로즈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되었어요. 이 립밤의 장점이 뭐냐? 입술 위를 겉돌지 않는다. 흡수가 엄청나게 빠르다. 내 입술에 정말 얇게 밀착된다. 불그스름한 립밤 느낌이 아니라 혈기 있는 내 입술처럼 보이게 만들어진다는 거. 비건 버터 컴플렉스와 5가지 식물성 보습오일, 3가지 곡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볼에도 가볍게 터치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 네이버 스토어에서 자주 세일하니까요. 그때 겟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파데 프리덤 제품은 뭐다 뭐다? 당신의 파데 프리 AS까지 책임질게요. 바로 오일 페이퍼입니다. 만약 집에서 쓴다, 혹은 저는 싸게 싸게 쓰고 싶은 학생이에요 하는 친구들에겐 일반 로드샵 제품을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요, 데이트할 때 혹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개기름 제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 일단 패키지 첫인상부터 합격이에요. 팩트같이 생겨서 기름종이가 아닌 것 같은 비주얼, 게다가 띠용, 이게 뭐죠? 접착형 퍼프가 달려있습니다. 맞은편 사람에게 얼룩진 내 개기름종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홍홍홍 자연스럽게 파우더 하는 것처럼 개기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위생이 신경 쓰이는 시대에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파데 프리덤,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프리덤 제품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손민수 해볼란께.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